2019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22번. 이거를 뭐 작년에는 심유형이라고 불렀대요. 밑줄 쳐놓고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서술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얘기했듯이 예전에 몇 년도였더라.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4년도까지는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옛날 유형이에요. 옛날 유형. 이제 다시 부활했을 뿐이고요. 어쨌든 얘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제 비교, 추상적인 느낌을 좀 비교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여드릴게요. You can be perfect. 당신은 완벽할 수는 있으나, but you need to change. 당신은 바꿀 필요가 있대. The way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은요. 그럼 여기서는 완벽에 대한 change the way.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완벽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라. 볼게요. Perfection, 완벽함이라는 것은 actually is possible, 가능하대요. 만약 당신이 delete, 없앤다면 perfect, 이 부분 잘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중요한 소재예요. 그렇죠? 완벽함을 없애고 넣는 거예요. 완성을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다음 완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가 너무 깐깐한 거니? 둘 중에 완성이에요, 완벽이에요. 좀더 깐깐하고 엄격한. 완성과 완벽. 완벽하다는 거, perfect는 뭐예요?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완성이라는 건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 어쨌든. 그렇죠? 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벽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완성으로 가야 된댔죠? 실수를 용인하자. 좀 눈감아주자. 성취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볼게요. Imagine, 상상해보래요. 접속사 대시 생략됐을 것이고요. 자, a basketball player, 농구 선수가 지금, 아, 예, 5형식으로 썼다. 뭐하고 있는 모습을요.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봐도 되는데, 지각동사처럼 상상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봐라 할수 있어요. 아니면,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놓고요.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놓고, 배스켓볼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라 해서 동명사를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taking a 15-foot shot이니까, 15피트 떨어진 곳에 슛을 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래요. 그리고 그 공이, 목적어고요. 얘가 또. 얘가 목적격 보호로 봐주셔도 돼요. 이걸 또 상상해보라고 할수 있어요. 자, going through the net. 네트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는 농구 골대 림에 달려있는 그물망 있죠, 그쵸? 그 네트를 통과하는데,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부정사 never이 앞에 붙었을 뿐이고요. touching, 건드리지 않으면서, the rim, 림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털썩하면서 들어가는 거 있죠. perfect shot. 그거를 상상해 보래요. someone, 누군가는 is likely to say, to explain, 찬사를 보낼 거래요. 칭찬할 거래요. 뭐라고요? that was a perfect shot, 그 완벽한 샷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중심 소재 아니에요, 지금 perfect는요, 그렇죠? and 그리고 it was perfect, 그것은 완벽했대요. 즉 여기까지 이거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and complete가 아니에요. the scoreboard, 전광판의 점수표는요, reflects, 반영시킨대요. an increase of 2 points인가? 2점을요. 농구를 잘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2점 때리와 3점 때리밖에 없는데 아무리 완벽해도 2점밖에 안 되는 거죠. Now again. 이제부터 잘 봐야죠. Imagine. 상상해보려. 데디아를요. Same player. 똑같은 선수인데요. A few minutes later. 몇분 뒤에 똑같은 선수가 that same player. 이것도 그냥 목적으로 할게요. 선생님은요. 그 똑같은 선수가 뭐하고 있는 걸 상상해보래요. Taking another 15-foot shot이니까요. 똑같은 또 다른 15피트짜리 슛을 쏜다고 생각해보래요. But 뭐예요? But 여기 중요하죠. This time 이번에는요. But hits one side of the rim이니까 이번에는 rim을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rolls around, 빙글빙글 돌고요. Stands still, 잠깐 멈춘대요. For a half second이니까 한 0.5초 멈춘 다음에 It finally falls. 그 공이 마침내 네트 안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한마디로 여기 림에 탁 부딪힌 다음에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가지고요. 안으로 쏙 들어간 거죠. 이거 완벽함은 아니잖아요. 그치? 네, an announcer, 아나운서가요. My comment on 아마 언급할 거래요. What an, 이제 강조도 강조. 그래서 감탄부에서 What an ugly shot that was.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샷이었는지.
별로인 샤셨는지를 언급해요. 그리고 she would be right 이거 필요 없어요. 왜요? but이잖아요. but 그러니까 ugly의 반대로 가야 돼요. 결국 나쁜 거 아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다 해서 basketball games 농구 게임들은 are not won 이겨지지 않는데요. 그러한 기준으로요. 그러한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perfect를 얘기하는 것도 perfection이요. 얘는 지금 perfect예요. 이거 아니다. as pretty or ugly니까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냐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래요. In this instance, 이 예시 안에서 the ball, 공은요, went through the net, 네트 안으로, 그물망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갔고요. The scoreboard니까 전광판의 점수도 increase, 2포인트 증가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완벽과 완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보면, in that sense, 그런 점에서 보면, 두 번째 샷도 was as perfect as the first. 그러니까 처음 것과 똑같이 완벽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요. 1번부터 5번 볼게요. 뭐가 답인지. 1번, redefine, 재정의를 내리래요. perfection, 완벽이라는 것을요. based on task accomplishment니까요. 업무 완수, 완성을 기반으로 완벽을 재정의해라.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이 선생님 설명한 고스란히 설명한 게 1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건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2번부터 5번까지 얘는 답이 왜안 되는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확실한 정답 하나만 남겨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